중고는 89번 예의 입장하세요. 중고는 90번 정자리 입장하세요. 중고는 90번 정자리 입장하세요. 보자마자 비명이 나오는 광경이 세상에나. 여기 무슨 불공장인가요? 화려한 불들이 공간을 감싸는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소장 욕구 불러일으키는 마성의 비주얼입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맛있어 보여, 비주얼. 사람들이 산속까지 몰려든 이유, 이제 이해가 가네요. 우선 눈길 사로잡은 건 인정. 하지만 비단 이 모습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자 분주해진 딸 혜림 씨. 몸집만한 솥뚜껑이 출격 준비를 마치면 아버지 영호 씨가 뭔가를 가져와서 거침없이 붓는데요. 이 빨간 국물은 뭐죠? 사람들 시선 홀린 자태가 점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산골짜기를 핫하게 만든 산골 분야의 필살기 초대형 솥뚜껑 닭볶음탕입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화력으로 40분간 공들여 탄생했다죠. 음식이 완성되면 화로대까지 통째로 끌어 이동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바로 옆에 마련된 야외 손님 테이블. 이 모습에 가만히 있으면 반칙이겠죠? 대박이다. 왜냐면 소금에 감자 고구마 넣고 고기는 국물이랑 맛있을 때 넣어주세요. 저 이게 큰 건 처음 봐요. 우와. 이렇게 직접 불에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감탄사 절로 나오는 초대형 솥뚜껑 닭볶음탕. 해발 200m 산속에서 먹는 그 맛을 경험하지 않고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맛있는 것은? 여기 온 분들 먹을 줄 아는 미식가들만 모였나 봅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알 것 같네요. 여기저기 질세라 닭다리 잡고 원샷 원킬. 이거는 도저히서 먹을 수 없는 감성이고요. 아, 이건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마솥 닭도리탕. 아, 좋아요. 닭볶음탕을 저런 막 솥에다가 해서 먹으니까 조금 더 뭔가 느낌적으로 더 맛있는 것 같고 진짜 색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제작진의 레이더망에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불구덩이 조리실에 열을 식혀주는 건데요. 200도씨가 넘는 장작불 앞을 매일 9시간 동안 지켜야 하는 고된 작업.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불이 너무 약하면 익죽만 빠져나오고 고기가 튀어져요. 수정감이랑 이제 불이 세면 시간도 빠르고 육즙이 고기 안에 갇혀서. 화력 좋은 장작불은 솥뚜껑 닭볶음탕의 핵심 기술. 장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철칙은 제1호 비법이기도 합니다. 콩나물을 떼면 화력이 좋아요. 그리고 불이 설시돼가지고 오래가죠. 그러면 밥을 볶아 먹어도 그때 꺼져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화력이 강한 참나무 장작불은 음식에 숯향을 입히고 토종닭 특유의 질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손님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미각까지 사로잡는데요.
갑부 군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가 솥뚜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맛보는 닭볶음탕. 산골까지 구비구비 달려와 몇 번 도전 끝에 성공한 그 수고를 보상받는 순간이지요. 숯불이 고기에 배는 것 같아요. 숯불 냄새. 그래서 맛있어요. 특이하고.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숯불 하나? 200마리? 200마리인가 본데 한 바구니에 10마리씩. 아침마다 당일 도축한 토종닭을 봤는데요. 닭이 손질돼서 오지만 고기 하나하나 혜림 씨의 손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닭을 다리 팔쪽을 안 냈었거든요. 안 냈더니 40분을 끓여도 안 익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팔쪽 내고 있어요. 면도까지. 심한 경우에만. 있어요. 이건 잔털이 눈에 안 보이는 잔털이 있는데 고기가 익으면 이게 다 털이 서요. 호박 3시간이 걸려 손질을 마칩니다.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일과는 양념장 만들기.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간장을 넣고 소주까지 부어주는데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양념장의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 원래 엄마가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하다가 이제 직원분들이 생기시면서 직원분들이 이제 하시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계량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 재료와 양념을 즉흥으로 넣다 보니 그때그때 다른 맛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정확한 비율의 양념과 일정한 양의 재료로 항상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부모님이 만든 맛에 딸의 체계화된 시스템이 어우러져 확실한 갑부표 닭볶음탕 맛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숯불로 계속 열을 가하며 먹는 음식이라 서빙 시간이 지체되는 걸 방지하고자 그녀가 생각해낸 묘책입니다. 화려한 볼거리의 인증샷은 필수. 손님들에겐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자랑거리 같아요. 어때요? 네, 이게 특이하잖아요. 혜림 씨가 찍어준 사진에 만족한 손님. 바로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우와. 가장 중요한 건 닭볶음탕이 잘 나오게 찍는 게 중요해서. 왜요? 저희 식당을 홍보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오셔서 그 기념으로 찍으시는 거니까 저는 메인이 언제나 닭볶음탕이에요. 오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때문에 SNS에서 갑부의 솥뚜껑 닭볶음탕은 날이 갈수록 유명해지고 있다는데요. 혜림 씨만의 노하우가 또 하나 있답니다. 얘 봐봐 얘. 이리 와봐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봐봐. 뭘 보고 이렇게 웃음꽃이 핀 거죠? 야, 근데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이뻐서. 손님들에게 찐 행복을 준 정체는 볶음밥은 볶음밥인데 솥뚜껑에 토끼가 놀러 왔습니다. 별스타 이런 데서 좀 홍보도 잘 되고요. 이게 맨 처음에 하트로 시작하다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여러 모양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죠. 한국인의 디저트는 볶음밥이라고요. 닭볶음탕을 먹은 후 요 후식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래서 혜림 씨가 생각한 묘안. 비주얼적으로 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볶음밥을 만들자는 거였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듯이 행복해했고 독특한 볶음밥 모양 역시 SNS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과 모양은 기본이고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보며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됐는데요. 손님들의 만족도도 최상입니다.
갓부표 솥뚜껑 닭볶음탕은 비주얼 폭발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게시된 사진만 1만여 장,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건 당연지사. 손님 연령층도 20, 30대가 압도적이라는데요. 140팀이 다녀가고 나서야 분야의 하루가 정리됩니다. 몇을 드시고? 오늘 200마리 넘었어요. 1,517만 4천 원. 산골짜기에서 매출 1,500만 원이라니 이거 실화 맞나요? 네, 요즘엔 평균적으로 잘 나오면 요 정도고요. 네. 아니면 한 1,200 정도 좀 나오면 되죠. 핫한 매출이 핫플레이스인 걸 증명해 주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 주말 매출에 힘입어 산골 갑부 분야의 연 매출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